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이번 패치 정글 포지션에는 많은 너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체로 정글링 난도가 올라갔고 유지력은 떨어지면서 전보다 더 힘들게 성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또한 정글이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도란 시리즈의 버프까지 더해지면서 초반 정글 챔피언과 도란 아이템을 구매한 라이너와의 체급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템 가격은 그대로인데 체력과 공격력, 주문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도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를 통해 초반 라인의 정글이 개입하더라도 라이너가 쉽게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정글 포지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라이엇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특정 아이템의 밸류를 의도하여 올려줄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의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다른 역할군들이 해당 아이템을 넘보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역사가 증명하죠. 순수 아이템의 가성비가 뛰어나면 너도 나도 이를 활용할 방법이 있는가 따져보게 되고 당연 이 고민은 정글러들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도란 시리즈 중 유독 아이템 가성비가 뛰어나고 중후반까지도 AD 챔피언이라면 굳이 판매를 하지 않는 도란검을 초반에 빠르게 구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도란검의 스펙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템 기본 스펙 으로만 따져봐도 450골드의 공격력 10, 체력 100을 제공하는데 350골드짜리 롱소드가 공격력 10입니다. 따라서 단돈 100골드에 체력 100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거죠. 루비 수정이 400골드에 체력 150을 올려주니 정말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가진 도란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스펙이 하나 더 있죠. 놀랍게도 바로 협곡에서 상당히 희귀한 옵션인 2.5%의 모든 피해 흡혈입니다. 이 피해 흡혈 옵션은 라이엇이 쉽게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정글러들의 국민 하위룬이었던 굶주린 사냥꾼을 통해 이 옵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된 상황이죠. 그만큼 초반 정글링, 교전 등에서 알게 모르게 상대와의 격차, 유지력 등을 챙겨줄 수 있는 꿀 옵션입니다. 이 피해 흡혈 효과 때문에 도란링이나 방패와는 달리 중후반에도 판매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곤 하는 거죠. 특히나 이번 패치로 정글 몹들의 체력이 올라갔고 정글 동료가 제공하는 체력 회복량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란검이 가진 피해 흡혈 효과가 올려주는 안정성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글 챔피언들이 이 도란검 빌드를 연구하고 있을까요? 전세계 기준으로는 그레이브즈의 10분 이전 도란검 구매 연구가 가장 활발하고 지표도 뛰어난 편입니다. 선택률은 아직 4.6%에 불과하나 승률 55%를 기록하며 10분 이전에 톱날 단검을 구매한 케이스보다도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평타 기반의 챔피언이고 지속 교전에서 이점이 있는 데다 피해 흡혈 효과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느낌의 정글 챔피언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킨드레드가 있죠. 킨드레드도 평타 기반 챔피언으로서 도란검 효율이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그레이브즈에 비해 정글링 체력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도란검을 구매했을 때 유지력 향상 체감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챔피언이기도 하죠. 그부와 비슷하게 킨드레드도 10분 이전 절정의 화살을 구매했을 때의 지표보다 도란검을 먼저 구매했을 때 지표가 비슷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신, 자르반, 브라이어 등 정글링과 교전에서 도란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AD 정글러들은 전반적으로 도란검을 연구해보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승률도 거쳐가야 할 중요 하위 아이템을 10분 이전에 구매했을 때 지표보다 더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고 평타 비중이 높을수록 효과는 더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이렇다고 해서 도란검을 무작정 그냥 돈이 되는 대로 초반에 거쳐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너들과는 달리 정글 동료를 구매한 뒤에 다시 도란 시리즈를 하나 더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1코어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템포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도란검 빌드를 적극적으로 연구 중인 금악권 정글 유저의 빌드 데이터를 보면 몇몇 경기에서 도란검을 빠르게 구매하는 빌드를 사용하다가도 같은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도란검을 구매하지 않거나 강철가시 채찍을 구매한 뒤에 도란검을 썩는 식의 빌드 구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첫 귀한 타이밍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톱날 단검이나 절정의 화살, 강철가시 채찍처럼 가성비가 뛰어난 서사급 아이템이 한 번에 나올 때에는 도란검을 섞지 않고 바로 이 아이템들을 구매하는 거죠. 서사급 아이템을 당장 뽑을 수 있는데 굳이 도란검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한 번에 구매하는 상황이 자주 나오지는 않고 보통 풀캠프 후 4렙 첫 귀환을 하면 골드가 950에서 1000골드 정도이기 때문에 도란검을 섞으면서 애매한 첫 귀환 골드를 최대의 가성비로 사용한다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혹은 서사급 아이템을 먼저 구매한 뒤 초중반에 교전이 자주 벌어지는 경기이거나 적정글과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할 때 도란검을 하나 끼워 넣으면서 빌드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요컨대 도란검을 필수로 구매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과 골드에 맞춰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란 이야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란검 빌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지 초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리플레이를 보면서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첫 귀환 시의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풀캠프를 돌고 갱킹에서 작은 어시스트를 한번 기록한 뒤 바위계까지 먹고 귀환을 한다 해도 7캠프 기준 950골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톱날 단검을 구매하기엔 무리가 있죠. 이럴 때 이렇게 롱소드 플러스 도란검을 구매하면서 초반 체급을 더 올리는 겁니다. 같은 시점에 동일한 골드를 가진 킨드레드는 롱소드 2개 그리고 단검 하나를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브가 골드를 덜 소모했음을 감안하고 봐도 체력 100 플러스 피해 흡혈 2.5%와 공속 12%의 가치를 비교해본다면 그브의 스펙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초반 교전에서 더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도란검의 높은 체력 덕분에 한눈에 봐도 체급 차이가 나보이죠. 또한 이렇게 갱킹, 교전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진입을 해도 도란검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칼리스타가 뽑아찍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처치를 하긴 했지만 만약 킨드레드의 체력이 애초에 더 낮았다면 칼리스타가 킬각임을 인지하고 처치 당하기 전에 뽑아찍기를 쓰면서 킨드레드를 먼저 잡아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란검 때문에 애초에 체력이 더 높으니 뽑아찍기를 써도 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 확실한 킬각을 보려다가 처치당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지금 교전 상황에서도 야스오와 알리의 궁 연계로 킬각을 잡힐 뻔했지만 도란검 덕분에 체력 여유가 있었고 킬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브에게 사용하는 야스오의 E스킬 풀타임이 돌았음에도 한 번에 처리하기 애매한 체력이 남자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처럼 교전에서 그려지는 각 자체가 도란검의 높은 스펙 때문에 확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모여서 초반 도란검 빌드의 뛰어난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예 아이템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도 도란검 하나로 역전하는 구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적 리신과의 아이템 차이를 보시면 리신은 초반 이득으로 첫 귀환 후 1100골드짜리 강철가시 채찍을 구매했습니다. 그에 비해 자르바는 도란검 플러스 롱소드 하나로 800골드 정도를 소모했을 뿐이죠.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자르반인 교전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리신이 자르반에 비해 초반 교전이 밀리는 챔피언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교전 장면을 보면 리신이 스킬을 다 맞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스펙 차이로 1대1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일러스가 합류하지 않았더라도 리신이 분명하게 밀려나는 그림이죠. 그만큼 이 도란검이 450골드를 한참 넘어선 압도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교전 장면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도란검을 구매한 정글과 그렇지 않은 정글이 만난다면 약간의 아이템 격차는 쉽게 커버해 버릴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철가시 채찍을 구매한 뒤에 애매하게 500골드, 600골드 정도가 남는다? 바로 도란검을 구매를 해도 충분히 효율을 뽑을 수 있습니다. 1코 완성전 타이밍까지 도란검의 상대적인 스펙이 너무 높고 교전 유지력까지 올려주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전만 일어난다면 충분히 이득을 더 굴려낼 수 있거든요. 굳이 중반 이후로 도란검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흡혈 효과를 꾸준히 받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마치 중요 한타를 앞두고 우리가 초시계를 구매를 하여 그 중요 타이밍을 유리하게 이끌려 하는 움직임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란검을 구매하고도 교전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동선을 짜지 않는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즉 도란검을 구매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정글 땅 따먹기부터 라인 개입까지 설계를 할 수 있다면 골드 투입 대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도란검은 단순히 라이너들의 전유물이 아닌 정글러들도 적극 구매해볼 만한 꿀 아이템이니 한번 구매해보시길 바랍니다. 초반 교전 체급이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3.20 패치 초 연구가 되고 있는 정글러들의 초반 도란검 구매 빌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